오늘은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올라가지 못해 선선한 하루를 보이겠고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기온은 20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24도 내외, 남부지방은 27도 내외로 선선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과 겉옷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중부는 20에서 60mm 오겠습니다. 또 전라권과 경상권은 10에서 60mm, 제주도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날씨는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